자, 이제 4절에 단수 표준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절에 복수 표준어가 나와 있어요. 5절에 복수 표준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4절이 단수 표준어 이렇게 돼 있고 5절이 복수 표준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장 저기 어휘에 따르면 발음에 따른 거지.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면 한 가지만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복수 표준어는 두 가지가 엇비슷한 빈도로 쓰인다. 그럴 경우는 뭐 하겠다? 둘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자, 단수 표준어를 17항에다 묶어놨고 복수 표준어를 18항과 19항에다가 묶어놓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먼저 17항 한번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슷한 발음의 형태가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러면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널리 쓰이면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왜 하나인지 알겠지?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오케이. 뭐 49대 51이면 자, 구분이 안될 텐데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니까 인정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17항을 공부하는 요령은 뭐냐면 자, 비표준어 버리고 이거에 대한 해당한 표준어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 자, 출발 한번 해보자. 거든거리다. 자, 거든거리다는 것은 모두 거두어 싸다 이런 뜻인데 거둥거리다를 쓰지 않는 거거든. 거둥거리다를 쓰지 않는데 거든거리다 이게 나왔지. 거든거리다. 거둥거리다 안 쓰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든만 자, 주의를 하게 되잖아. 거든. 아, 둥이 아니라 든이구나. 이제 문제는 거리다라고 내버려. 거리다. 이거를 바꾼단 말이야. 거든거리다 이렇게 돼버려. X가 돼야 돼. 그래서 든하고 그하고 여기 단어는 거든거리다 요 단어 알아두시고 자 구워봤다 그 다음에 귀고리 이게 나오지. 귀고리. 자 그러면 귀고리 귀걸이 이게 나왔는데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 오케이. 그래서 귀고리하고 뒤에 귀엣고리도 나오고 귀엣고리는 뭐냐면 이건 아니 뭐 X지 귀고리. 귀고리는 말 그대로 고리니까 이어링이야. 이어링. 이어링 여자들 장신구 액세서리로서 귀고리 이거지. 귀고리하고 반지 귀고리와 목걸이 했을 때 요게 돼. 목걸이는 목걸이지. 그치? 우리가 액세서리 중에 목걸이는 목걸이고 요 단어는 또 다른 거잖아. 목이 아픈 거는 목걸이고 자, 펜던트가 목걸이지. 이거는 귀고리지. 왜? 이어링이니까 링이니까 링. 링이니까 귀고리. 그다음에 귀걸이는 뭐지 요즘? 요즘 마스크 귀고리형 마스크들 있지. 귀에다 거는 거 이런 것들 그럴 때 귀걸이. 다른 단어지. 이거는 귀엣고리가 아니라 귀고리. 다음에 귀띔 얘기가 있는데 귀띔 귀띔 쓰지 않는 거지. 이것도 뭐냐면 발음이 어떻게 돼? 귀띔으로 되지. 띔. 그치. 자음 처치를 가지고 있는 은은 이로 발음되니까 귀띔을 해줬다 이렇게 발음은 돼. 발음은. 그런데 표기는 떠임 이렇게 써줘야지. 귀떠임 이렇게 써주고 귀띔. 그 다음에 까딱하면 그 다음에 꼭두각시. 꼭두각시도 뭐냐면 꼭두각시 이렇게 쓰면 안 돼. 꼭두각시. 오케이. 꼭두각시. 그 다음에 내색을 하다. 내숭스럽다. 냠냠거리다. 자, 냠냠이 우리 냠냠이 냠냠거리다 했을 때 이것은 두음법칙 되는 거 아니에요? 두음법칙. 냠냠. 자, 아니야. 둘다 냠. 냠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되는 단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너, 넋 나와 있죠. 자, 너, 넋, 네, 너 나와 있는데 자, 칸이 좀안 맞네. 칸이 좀안 맞는데 한칸 위로 올려줘야지. 오른쪽에 뭐 비고 돈말 발푼 양대 섬자 요거 나오는데 자, 페이지 하나만 넘겨봐. 페이지 하나만 넘겨보면 첫 줄에 서석 있지. 서석. 서석 옆에 돈말 발푼 양대섬자가 있지.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뭐가 있어? 단위성 의존명사로서 돈말발 푼이 있고요. 양되섬 자가 있는데 돈말 발푼 양대섬자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를 써? 서 너를 쓰고요. 여기를 뭐를 써? 석 넉을 씁니다.
이걸 바꿔 쓰거나 세 네를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외워줘야 돼. 서, 너, 돈말, 발푼, 석, 넉, 양대, 점자. 이거 선생님 외우기 너무 어려워. 하나만이라도 외우나. 서, 너, 돈말, 발푼, 서, 너, 돈말, 발푼, 석, 넉, 양대, 점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서, 돈, 너, 돈, 서, 말, 너, 말, 서, 발, 너, 발, 서푼, 너푼. 석냥, 넉냥, 석대, 넉대, 석섬, 넉섬, 석자, 넉자 이렇게 돼야 돼. 이거를 서냥 이렇게 가면 되고 넉돈 이렇게 가면 되고 세돈 안 되고 네냥 안 되더라. 오케이?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근데 왜 어려워? 이걸 안 쓰잖아 우리가. 이런 돌행형을 지금 안 쓰잖아. 그치? 의상학과에서는 이거 쓸지 모르겠다. 뭐지? 원단, 석자, 원단, 넉자를 띄워라 뭐 이럴 때 쓸 수 있겠는데 요즘은 다들 이런 돌행형 안 쓰고 서양식 도량 쓰지. 서양식 무게는 뭐 그램으로 쓰고 킬로그램이나 그램으로 쓰고 뭐 길이는 센티미터나 미터로 써버리니까 이런 말 잘 안 쓰지. 그치? 우리가 돈 그러면 뭐에다 쓰지? 돈? 금부치. 그치? 그럼 금부치가 보통 한 돈 그러면 보통 몇 그램이야? 3.75g 요 정도 되잖아. 3.75g 한 돈이. 여러분들 네이버 보면은 오늘의 금시세 나오지. 요즘 금시세가 얼마라고 나오지? 그 뒤에가? 보통 한 7만 2천 원 이 정도 내외에 나올 거야. 계속 올라가지고. 그치?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1g의 가격이에요. 1g. 그 7만 2천 원 정도가 1g. 한 돈이면 뭐 7만 원 잡으면 3.75. 한 25만 원 돈 된다는 거지. 지금 반지 한 돈에. 그치, 반지 한 돈에 한 25만 원 돈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말 그러면, 요 말 같은 경우도, 한 말 그러면 보통 한 18kg나 18리터. 요걸 말하는 거야. 한 발 그러면 두 팔을 벌리냐.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푼이라는 것은, 뭐죠? 거기 돼,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단어들 거의 안 쓰잖아. 그래서 조금 낯선데, 나오면, 서, 너, 돈 말 발푼, 석, 넉, 양대, 점자, 그대로 외워놓으시도록.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자, 다다르다 다다따, 다다르다 다다따. 아까 이거랑 왜 헷갈리기 쉽냐면,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그러니까 라임이 다다르다 다다따 될 듯하지.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자, 뭐 있었어? 자, 머무르다, 머물다 이게 되지. 그러면 똑같은 점은 다다르다, 혹시라도 된다면 다달다가 나오면 모르겠지. 그치? 니을로 가는 게, 니을이 가서 떨어지는 게. 그런데 이거는 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달다가 안 되니까 다다따도 안 되지. 그래서 뭐만 맞아? 다다르다 요것만 맞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뎁사리 이건 비읍이 덧나는 거지. 우리 비읍이 덧나는 거 31항에 나오지. 비읍이 덧나고 히읗이 덧나는 거 뎁사리, 벽시 이렇게 나오지. 맞춤법 31항에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다 이게 나오지. 속이 더부룩하다. 그 다음에 던든, 던가든가, 던걸, 던고, 던데, 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잘 봐봐. 던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던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던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 던걸 다음에 던고, 던데, 던고, 던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지? 던지. 그럼 쉽게 말해서 이거는 다 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자, 든, 든가, 든걸, 든고, 든데, 든지는 안 쓴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잠깐, 맞춤법 56항에, 맞춤법 56항에 뭐가 나오지? 던지와 든지는 구분해서 써라 이게 나오지. 던드는 구분해서 써라 이게 나오지. 던든 던지든지는 구분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어떤 거냐면 요 세 개는 쓸 수 있어. 요 세 개는 든 든가 든지는 쓸 수 있어. 오케이. 다른 뜻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맞춤법 자 맞춤법 맞춤법 참고로 56항 보시면 돼. 그러면 자 던과 구분해서 써라. 이건 과거의 회상. 이거는 선택이거나 무관 이게 되지. 그치? 그러면 자 쉽게 말해서 자 든지나 드는 뭐냐면 자 죽든 살든
먹든 굶든. 선생님은 상훈이가 중심을 먹든 굶든 관심 없어 이럴 때 먹든지 굶든지 관심 없어. 어머 상훈이가 먹든가 굶든가 상관없어. 그래서 든가 든지는 쓸 수 있어. 먹든 굶든 먹든 말든 먹든가 굶든가 말든가 먹든지 말든지 먹든지 굶든지는 돼. 그런데 먹든 걸 굶든 걸 이건 안 돼. 먹든 거 굶든 거 이건 안 돼. 먹든 데 굶든 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근데 1번, 2번, 6번 있지. 6개 중에 1번, 2번, 6번은 쓸 수 있어. 요거하고 구분해서.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1번, 2번, 6번에다는 오른쪽 칸에다가 O 동그라미 쳐놔. 든가 든지 이거는 쓸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려고여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자 려고 자, 려고, 여야, 이거는 쓸 수 있는데, 자, 니을, 려고, 니을, 여야, 이거는 쓰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집에 가려고, 그치? 집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 이건 되는데, 집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막 되게 낯설고 그러진 않지. 그쵸? 자, 눈 뜨고 보려야 볼 수가 없다. 눈 뜨고, 자, 뭐죠? 보려야 볼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냐면, 차마 그 장면을 눈 뜨고 보려야 볼 수가 없다. 눈 뜨고 보려야 볼 수가 없다. 둘 다 좀 되게 어색해. 뭐가 자연스럽냐면, 자, 그 장면을 눈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나? 읽어보면. 그치? 근데 이건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쓰라는 거야. 눈 뜨고 보려야 볼 수가 없구나. 이럴 때 보려야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가려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이 자음이 오면은 자 뭐죠? 정심을 먹으려고 그치? 적군을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다. 자, 족보도 없는 것들이 제일 자연스럽지, 사실은. 족보도 없는 것들이 제일 자연스럽잖아. 요거는 족보도 없는 것들이야. 쓰면 안 돼. 그치? 요거는 뭐, 먹을래고, 이건 안 쓰겠지. 요 형태로. 이거는 먹으려고도 간혹 쓰나? 어디가?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써요. 이것도 안 되겠지. 이것도 족보에 없는 거야. 이거, 쌤한테 입에 익은 거 보니까 이게 전라방언 비슷한가 보다. 밥 먹으려고? 이럴 때 전라도 방언 비슷한가 봐. 영진, 이거 들어봤니? 먹으려고? 엄마한테서? 어? 이 할아버지한테서, 할아버지 해남이시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족보에 없는 거. 오케이? 뭐만 써? 려고, 려야만 써라. 오케이? 요거 헷갈리기 쉬워. 그 다음에, 망가뜨리다, 멸치. 멸치인데, 아마 형진아, 외할머니 멸우치라고 간혹 쓰시지 않니? 그치? 멸우치라고. 어르신들 멸우치라고 예전에 썼어. 예전에 썼으니까. 지금 안 써. 그 다음에, 밤비다치. 그 다음에, 보습. 여기서 보습은 크림도 아니고요. 그치, 보습학원도 아니고요. 보습이면 쟁기의 날이야, 쟁기의 날. 근데 이거를, 자, 시골에서 보섭이라고도 했어, 옛날에 보섭. 안 써. 그 다음에 봉숭아. 자, 봉숭아는 자주 나오는 단어. 봉숭아. 26항에 나오는데, 봉선화. 이거는 복수야. 이거는 복수야. 봉숭아, 봉선화. 근데 뭐는 안 돼? 봉숭화, 봉선아. 이렇게 스위치로 가버리면 안 돼. 이해되지? 스위치로 가면 안 되고, 봉숭아, 봉선화, 요것만 돼. 그 다음에, 뺨따귀. 그 다음에, 뻐개다, 뻐기다. 무슨 말이야? 뻐개다, 뻐기다는 다른 말이야. 구분해서 쓰라는 거야. 잘난 척, 뻐기다. 장작을 두 쪽으로 뻐개다. 뻐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뻐개다 그러는데 뻐개다 요걸 쓰는 거죠. 그다음에 사자탈, 그다음에 쌍판대기. 쌍판대기 같은 경우도 자.
실제로 말하면 아 그놈의 쌍판대기 쳐다보기도 싫어 쌍때 이걸로 많이 써 그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자 된소리였으면 안 돼 정확하게 발음은 어떻게 돼? 쌍판대기 쌍판대기 아 그놈의 쌍판대기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야 나중에 용어는 떼기로 갈 가능성이 많아 그치? 자 떼기로 갈 가능성이 좀 많은데 아무튼 쌍판대기 이걸로 가야 돼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서서겠지 자 설령 이거 돼 있고요 읍니다 씁니다 요게 참 재밌어 자 지금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왜냐면은 옛날에는 읍니다가 표준어였어 읍니다가 여기서 옛날에 말하면 미안해 88년 이전에는 먹읍니다 이거였어 근데 발음대로 먹습니다 해서 씁니다로 바뀌었어 88년에 전부 다 그 다음에 시름 시름 자 쓴벅 쓴벅 썸벅 썸벅 있는데 쓴벅 쓴벅 썸벅 썸벅 시험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자 눈을 깜빡이는 걸 쓴벅쓴벅이라 그래 그치 우리 황소가 미안해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 쓴벅쓴벅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썸벅썸벅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썸벅썸벅이 다른 뜻으로 있어 썸벅썸벅이 뭐냐면 칼로 아주 쉽게 잘리는 것들을 썸벅썸벅이라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썰면 고구마를 썰면 되게 뭐 힘이 많이 가야 되지 근데 호박을 썰면 할 때 아주 쉽게 잘리지 아무튼 걔들이 뭐지 결정이라 그러나 고구마는 좀 단단하고 그치 단단하고 애호박 같은 거 아 늙은 호박은 힘들어 껍질이 있어서 그치 뭐 그런 거 힘들지만 그냥 애호박 있잖아 가지 가지 가지는 어때 칼이 갈라 그러면 잘리잖아 그치 칼 냄새만 맡고도 쑥 잘리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썸벅 썸벅 자 가지를 두툼하고 썸벅 썸벅 오이를 썸벅 썸벅 근데 고구마를 썸벅 이건 안 돼 그치 감자 당근도 썸벅 썸벅 안 돼 당근도 굉장히 뭐지 단단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궁이, 아내, 어중간하다, 그 다음에 오금팽이, 오금팽이라는 것은 오금 있는 안쪽에 그 다음에 오래오래, 오래오래, 오래오래가 뭐냐면 우리나라 표준어 있는 거래 다른 사람은 돼지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돼지한테 오래오래, 오래. 우리 강아지한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를 부를 때는 구구구구 하는데 돼지를 부를 때는 오래오래오래 한대 오래오래오래 못 들어봤어. 자, 그 다음에 올시다. 자, 올시다 이거 조심해. 자, 왜냐면은 올씁니다를 안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표현 봐봐. 아, 지나가는 나그네 올씁니다. 별로 안 이상하지. 근데 틀려야 된다라는 거야. 아,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옹골차다 속이 꽉 찬 거 옹골차다 우두커니 잠투정 자 잠투정하지 아이들 잠투세 안 쓰고 잠투정 재봉틀 아까 짓물다 쓰지 마라 그랬지 짓무르다 그 다음에 집북대기 쪽 그랬는데 짝은 쓰지 마라 이쪽 저쪽에 이짝 저짝 우리 간혹 드라마 보면 아 그 짝이 뭐 이 짝이 해서 방언처럼 쓰는데 쓰면 안 돼 천장 자 천장 써야지 이거 천정 쓰면 안 돼 천장 천정부지 요거는 쓰고 구맹맹이 흉없다 여기까지가 17항이야 여기서 꽤 우리 저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봐 거든거리다 밑줄 귀지 밑줄 꼭두각시 밑줄 너넉 밑줄 다다르다 밑줄 던든 하나 밑줄 여고여야 밑줄 여고여야 밑줄 여고여야 밑줄 그 다음에 봉숭아 밑줄 상판대기 밑줄 뻑이다 뻑이다는 알겠지 넘어가서 자 뭐지 쭉 가서 올시다 밑줄 그 다음에 짓무르다 밑줄 그 다음에 천장 밑줄 이런 단어들 만큼은 꼭꼭꼭 1차적으로 알아두셔라 오케이 자 해석 뭐 1번 2번 3번 정도 있는데 3번 아까 설명했지 선벅선벅은 선벅선벅의 뜻으로는 머리나 잘 드는 칼에 쉽사리 자 베어지는 모양 또는 그 소리를 썸벅으로 쓰기도 하긴 합니다. 이런 뜻으로 설명해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쓰다 보니까 이제 다 지워졌네. 복수표준어. 발음상에서 복수표준어 이게 나와 있는데 자, 18항은 어찌 보면은 뭐지 덤으로 주는 것 같아. 덤으로 주는 것 같은데 자, 예스를 우리말로 하면 뭐야? 자, 예스를 우리말로 하면 네, 알겠니? 네, 알겠니? 예, 둘 다 줄 수 있어. 네도 되고 예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소쇠 이건 뭐야? 소고기라면 쇠고기라면. 그치? 소고기, 쇠고기 둘 다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밑에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는 준말하고 본인말 관계랑 같지. 준말 본인말하고 관계하고 같지. 자, 어머지
오이가 왜 되는 거? 고이다가 괴다. 자, 쏘이다가 쐐다. 이거 되니까 괴다, 고이다, 꾀다, 꼬이다, 쐐다, 쏘이다, 죄다, 조이다, 쬐다, 조이다. 여기 가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8항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9항, 요거는 이제 복수표준어. 19항. 여기 있는 복수표준어는 한번 보자. 자, 여기 있는 복수표준어. 발음상의 마지막 복수표준어야. 발음이 유치한 거. 거슴, 철회하다. 그 다음에 개슴 칠해야다. 이거는 딱 거개 하나만 틀린 거예요. 거개. 거개 하나만 틀리는데 이건 둘 다 쓰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치로 바꿔버려. 치. 치로 바꿔버려. 우리가 흔히 전설 모음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츠 발음하고 치 발음하고 어느 게 더 쉬워? 츠, 치. 츠, 치. 그러면 치 발음이 훨씬 더 쉬워. 오케이? 그래서 치 발음이 쉬워서 자, 뭘로 가? 자, 건너편 남자가 개슴치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개슴치레한, 조금 뭐지? 불쾌한 눈빛이겠지. 개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좀 작은 눈빛, 아무튼 보는 거지. 그래서 개슴치로 많이 읽어버려갖고 틀려. 거기를 바꾸는 거는, 둘 다 되니까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뭐지? 헷갈리지 않는데, 치로 바꿔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가, 꽃가. 고가, 꽃가는 뭐지? 빔이지, 빔 새우시지. 고가, 꽃가. 26번 보면 떼떼도 나와. 고가, 꽃가, 떼떼. 떼떼옷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네, 코린네 하나 띄고 구린네, 쿠린네. 고린네, 고린네, 구린네, 쿠린네. 네 개 다 쓰고요. 교기, 갸기. 교기, 갸기. 교만한테 될 때 교기, 갸기. 둘 다 뭐 거의 살면서 쓰는 경우 겨우 못 봤어. 그 다음에 꺼리마다, 깨르마다. 나부랭이, 나부랭이 있는데 하나만 더. 꺼림, 하다, 깨름, 하다, 복순대.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잘 봐. 여기는 거, 개 하나만 바꿨잖아요. 근데 여기는 꺼, 깨, 림, 름. 이건 두 개 바꾸는 거, 두 개. 그치? 두 개 바꿉니다. 이게 돼. 두 개 바꿉니다. 되게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이 꺼리마다, 끼리마다 중에서 칙, 칙까지는, 자, 꺼림칙하다, 깨름칙하다, 꺼림칙하다, 깨름칙하다, 요거까지는 썼어. 그리고 2018년에, 2018년이니까 지금 2018년 말에 했으니까 19년, 20년, 만 2년이 안 된 거야, 쓴 것 중에서. 칙, 칙도 인정. 아마 이게 지금 순서쌤 헷갈리는 게 맞을 거야. 칙 쓰다가 칙이 추가됐을 거야. 칙 쓰다가 칙이 추가된 게 아니라, 그래서 칙, 칙도 돼. 그래서 꺼림칙하다, 깨름칙하다. 깨름칙하다, 깨름칙하다, 꺼림칙하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돼? 여섯 개가 돼. 자, 봐봐. 꺼림하다, 꺼림칙하다, 꺼림칙하다, 깨름하다, 깨름칙하다, 깨름칙하다. 왠지 그냥 그 일을 하기가 깨름직해서, 오케이? 꺼림칙해서 이럴 때, 자, 꺼림칙해서, 깨름직해서 이렇게 쓰겠지. 여섯 개가 다 돼.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복수 표준어라고 한답니다. 여기까지가 19항까지 해서 2장이 끝난 거야. 2장이. 2장이. 2장의 제목이 뭐였지? 2장이? 발음에 따른 표준어 선택이지. 발음에 따른. 1장은 총칙이었고, 총칙은 2항.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현대의 서울말. 2항 외래어는 따로 정할래. 그 다음에 2장 시작해가지고 뭐 거센 소리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자 발음에서 자 뭐까지 나왔어? 복수표준까지 나왔지. 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몇 장으로 가야 돼? 3장 요거 가야 돼. 3장. 그쵸? 3장 요거 가면은 이제 자 어휘 변화에 따른 어휘, 즉 어휘니까 이제 형태겠지. 형태. 2장까지는 발음이었다면 3장에서는 이제 뭐다? 형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중에 자 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고어 나왔어.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뭐 나왔어? 한자어 나왔어. 3절 보니까 뭐가 나왔어? 방언 나왔어.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단수표준어, 5절 보니까 복수표준어.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게 돼있지. 그래서 자 1절 여기서 보면 고어 이게 나왔어. 고어.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한자어 이게 나왔어. 한자어.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방언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자 단수표준어, 5절 보시면
복수 표준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고어는 뭐냐면 20항 이거 있는데 고어라는 게 뭐야? 고어라는 게 옛날 말이지. 그치? 옛날 말 오래돼서 죽어버렸어. 이거 안 쓸래?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한자어 같은 경우는 20항, 20, 아니 21항, 22항 요게 되는데 한자어는 뭐냐면 야, 한자어하고 고유어가 두 개가 대립할 거 아니야. 이 중에서 한자어가 이긴 놈이 있고 이 중에서 고유어가 이긴 놈이 있겠지. 그래서 고유어 이긴 놈을 21항에다가 한자 이긴 놈을 23항에다가 22항에다가 이렇게 쪼개놨어. 그 다음에 방언 그러면 뭐가 나와? 23항에서 24항 요게 나오는데 아니 나 뭐가 좀 하나가 틀린 것 같다. 장수가 20항, 21항 22항 맞고 23항, 24항 그치? 23항, 24항 요게 맞는데 24항에는 뭐가 나오냐면 원래는 방언이야. 표준어가 표준어겠지. 근데 거기에 방언이 쳐들어온 거야. 방언이 쳐들어가지고 표준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힘의 균형을 이뤘어. 그럼 23항은 뭐냐면 원래 있던 표준어하고 방언하고가 둘 다 쓰여. 그럼 복수야. 근데 24항은 있잖아. 드디어 방언이 표준어를 몰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24항은 표준어가 밀려버린 거야. 방언이 이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단수표준어가 25항, 복수표준어가 26항. 그래서 시험에서는 실제로는 여기 두 가지가 어휘 선택에 따른 단수표준어와 어휘에 따른 복수표준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20항 출발해 봅시다. 20항. 자, 뭐라고 돼 있어?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널리 사용되어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지. 고어라는 게 옛날 말이지. 고어가 그럼 뭐가 돼버려? 사어가 돼버려. 사어. 사어라는 거 뭐야? 죽어버린 단어야. 그러면 이거 쓰겠다, 안 쓰겠다? 이거 안 쓰겠습니다. 이거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 쓴 단어가 뭔데요? 봉. 남봉 이게 돼 있지. 남봉. 자, 남봉이 뭐지? 우리가 남봉꾼 이르지. 아주 바람둥이를 남봉꾼, 남봉 피운다 이렇게 말하지. 남봉. 그 다음에 낭떠러지 옛말이 낭. 그 다음에 설거지의 옛말이 설걷다. 애달프다의 옛말이 애답다. 오동나무의 옛말이 먹이나무. 자두의 옛말이 오야. 자, 왼쪽에 있는 단어를 우리 쓰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 쓰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도 오얏 간혹 쓰지. 우리가 보통 이하부정간 해가지고 자 뭐지 오얏나무 밑에서는 자 신발끈도 고쳐먹지 마라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오얏 쓰는데 이 오얏이 옛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버리자. 어휘체계에서는. 그래서 뭘로 바꾸자? 자두 이걸로 바꾸자. 그 다음에 자 먹이나무 쓰지 말고 오동나무 쓰는데 조심해야 될 게 먹이나무는 또 있습니다. 먹이나무는 좀 쌤이 초창기 때 공부해보고 먹이나무 안 되는데 어디 한번 거기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 그 팻말 있잖아요. 먹이나무라고 써진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안척했지. 아 이거 오동나무인데 잘못 써놨네. 이거 산림청에서 잘못했을까? 지자체에서 잘못했을까? 근데 쌤은 아직도 어떤 게 오동나무인지를 잘 몰라. 쌤이 알고 있는 나무는 소나무, 벚나무 요거 몇 개밖에 몰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니? 그치, 대부분 그냥 나무지, 뭐, 정확히 가서 뭐, 이름을, 봄에 그냥 하얗게 꽃피면 벚나무인 거고. 근데 또 그 벚나무가 벚꽃이 지고 나면 뭔지 잘 모르지. 어떤 게 벚나무인지. 요즘 한참 예쁘게 그 단풍 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느티나무. 우리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다들 그냥 보면 단풍나무 그런데 실제로 단풍나무는 몇 개 없지. 그치? 나무 몰라. 그래서 먹이나무라고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안 채우면서, 저기 먹이나무 쓰면 안 되는데, 오동나무인데. 그 뭐가 미심쩍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먹이나무가 또 있어. 다른 나무로 있어. 다른 나무로.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은 오동나무의 뜻으로 먹이나무를 쓰면 안 되고 먹이나무는 다른 나무가 있어. 생김새는 나도 잘 몰라. 백과사전 가서 찾아봐. 그 다음에 애답다. 자, 애답다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도 애답다. 다른 단어들보다도 자, 애답다. 오케이. 같은 비읍 중에 섭다, 서럽다, 이거는 복수거든. 섭다, 서럽다, 섭게 울었다, 서럽게 울었다 둘 다 쓰는데 애답게 이건 안 돼. 애답다는 고로서 죽어버린 사어에 해당해. 그래서 버리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자 쭈루룩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번 한번 봐봐봐 이게 해석에 에답다는 노래 등에서 에답다 어이아리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의 전자일 뿐 용어 역시 에달푼이 에달파서 에달푼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해서 에달파서 에달푼 등의 활용형이 에달푸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3번 먹이나무 오동나무 뜻으로는 벌이나 갈잎 큰나무로의 뜻으로는 먹이나무를 씁니다. 요 말이 설명되어 있고 오얏은 오얏니 등에 남아있으나 역시 고어의 화석일 뿐 현대국어의 이론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옛날 말로 화석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안 쓸래요 이런 뜻이겠지. 안 쓸래요. 그 다음에 22항 보시면 이제 여기야 한자가 고유되어 있는데 자 21항 봐봐봐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한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어버린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고유어가 21항에 들어가 있지. 그럼 22항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한자어가 널리 쓰는 경우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여기 22항이겠지. 그래서 21하고 22는 고유어가 이겼느냐 한자어가 이겼느냐. 그래서 단어는 보시면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가보면 가루약, 구들짝, 길품싹, 까막눈, 꼭지미역. 꼭지미역 안 하면 좋아. 꼭지미역. 꼭지미역. 그리고 꼭지미역 오른쪽에 한자로 된 게 뭐야? 총각미역까지 미주거나 총각미역. 그래서 무슨 뜻이야? 총각미역 버리고 꼭지미역 쓸래요?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나뭇간, 늑다리, 두껍다지, 떡암죽, 마른가리, 마른빨래, 매찰떡, 박달나무, 밥소라, 사레논, 사레밭, 사레논, 사레밭 미줄거나 논밭, 우리말이지. 한자로 가면 어떻게 돼? 전답 이렇게 되지. 그래서 사례전, 사례답이 아니라 논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상말, 성냥. 자 고유어 한자어 대입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냥 요 단어를 쓰고요. 화각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냥 쓰고 화각 쓰지 말아라. 화각 불상자 이런 뜻이잖아요. 불화자 상자 각자니까. 그 다음에 소술무늬. 자 소술무늬 밑줄 문 쓰지 마라. 우리가 보통 문양이라 그러지 한자로 쓰면 문양. 그치? 문양인데 문자가 무늬 문자지. 그래서 소술무늬. 그 다음에 외지다, 움파, 입담배, 잔돈. 잔돈 밑줄 잔전 쓰지 말아라. 잔돈. 잔돈 쓰는데 자 잔돈이란 건 알아. 잔돈이 없네요. 자 이런데 잔전 이 말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조당수, 죽대기, 지게다리. 자 그 다음에 짐꾼, 푼돈, 흰말, 흰죽 이런 말들이 되고요. 흰말은 되는데 백말은 안 되지. 그치? 근데 백말은 되지. 다 한자로 돼 있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뭐다? 우리말이 이긴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보면 22항이 나오겠지. 22항은 개다리 소반 써야지. 개다리 소반. 자 밥상 쓰면 안 되고요. 겸상. 자 그래서 개다리 소반 밑줄 하나 그어놓고 겸상, 고봉밥, 단벌, 마방집,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밑줄.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여러분들 민망하다, 민망하다 이런 거 많이 쓰지. 면구스럽단 말 여러분들 잘 안 쓰지. 근데 셈 정도 나이 된 사람들은 면구스럽다는 단어를 꽤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이 조금 격식 갖췄을 때 참 면구스러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럴 때 면구스럽다는 말을 많이 써. 민주스럽다는 말은 안 써. 그 다음에 방골에 누에단 부항단지 산누에 산줄기. 산누에 산줄기가 바로 뭐지? 자 그래서 산누에 산줄기가 맨누에 맷줄기 요거랑 같이 수삼. 수삼인데 오른쪽에 무삼이라고 돼 있지. 무삼. 무삼이 뭐냐면 물삼에서 니을이 떨어진 거야. 물삼. 그치? 물이 있는 삼이 수삼. 그러니까 아직 거기 우리 말리지 않은 삼이 있잖아. 그거 수삼이라 그래. 말리면 뭐라 그러지? 그 우리가 건삼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홍삼이라 그러지. 그치? 말려가지고 한 거. 그래서 뭐 건삼, 홍삼이 되는 거고. 그냥 생 인삼 있잖아. 생 인삼. 그럼 여러분들 거기 뭐 명절 때 가면 가을철에 가면 막 거기다 하얀 뭐지? 이끼 같은 거 해놓고 막 10불씩 해가지고 막 20만원, 30만원 받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수삼이야. 수삼. 아직 가공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심도둑 양파, 양파 밑줄 거나 양파. 양파, 둥글 양자 쓰는 거야. 서양 양자랑 둥글 양자. 그래서 둥근판 쓰고, 어질병, 윤달, 장력세다, 그 다음에 재석, 그 다음에 총각무, 총각무 밑줄 거나 총각무. 총각무, 그 다음에 칫솔, 칫솔 밑줄 거 놓고 포수. 여기까지는 자, 왼쪽에 있는 한자를, 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해설 부분 보시면 거기 음영 처리되어 있는 중에서 요 단어들이 어떤 게 한자인지 설명해 놨지.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고 눈여겨봐. 오케이? 여기다 별표 쳐놓고 눈여겨봐. 거기 있는 거. 개다리 소반은 소반, 겸상, 고봉, 단벌, 민망, 면구. 그래서 민망이나 면구가 한자고 한자까지 써놨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면 이제 24망, 24항 있는데 자 24망은 뭐냐면 방언하고 기존 표준어하고 둘 다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방언이 완전히 표준어를 압도해 버린 거. 그럼 표준어는 버려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23, 이게 24. 그래서 방언이 표준어 자리에 돌아가지고 자 힘을 획득해서 같이 쓰는 게 딱 세 개야, 세 개. 세 단어가 있는데 자 멍게, 물방게, 애순. 멍게, 물방게, 애순. 자 봐봐. 원래 멍게의 표준어는 뭐였다는 뜻이야? 우렁생이. 원래 우렁생이었어. 원래 우렁생이. 그런데 뭘 써도 되더라? 멍게가 들어온 거야. 그치? 근데 어찌 보면은 멍게가 더 힘을 얻어버렸지. 우리 여러분들 회집 가가지고 우렁생이 주세요. 들어봤니? 못 들어봤지. 다 멍게, 멍게 해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방언이 뭐야? 뭘 이겨버린 거야? 표준을 이겨버린 거야. 근데 아직 우렁생이 남겨둔 거야. 그치? 그래서 멍게, 우렁생이, 물방개, 손두리, 애순, 어린순 둘 다 써. 애순하고 어린순은 지금도 둘 다 쓰는 것 같아. 근데 우렁생이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물방개하고 손두리는 우리가 이거 볼 일이 별로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입상 한번 보시면 입상 보시면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거니까 이제 표준어 잃어버린 거지. 그 아까 입사망에 있던 멍게하고 우렁생이 있지. 우렁생이가 계속 힘을 유지할까 없어져 버릴까? 없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그럼 멍게하고 우렁생이는 지금은 24망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 24항으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꽤 높지. 24항으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24항 보시면 귀민머리 까뭉게다, 막상, 빈대떡, 생인손, 역겹다, 코주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는 빈대떡 밑줄, 생인손 밑줄, 코주부 밑줄. 요것들은 방언이 완전히 표준어를 어때? 자, 극복해버린 거야. 극복해버린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면 25항하고 28항이 나온 25항하고 26항이 나오는데 어휘에 따른 단수 표준어, 어휘에 따른 복수 표준어. 단어가 꽤 많지. 단어가 꽤 많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 말이야. 많이 나옵니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하나씩 가 보자. 여기도 오른쪽에 비표준어랑 같이 가야 돼. 자, 출발. 자, 개끔은 되는데 개시리는 안 돼.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미의 쓰임이 개시리는 안 된다는 거야. 먹개시리 가게실이 이건 안 되고요. 먹게끔 해주었다. 가게끔 허락했다. 그랬을 때 개끔은 되더라. 이 말이지. 개끔은 되더라. 그 다음에 겸사겸사 해서 만나보았다. 근데 이거는 겸지겸지 겸두겸두 만나보았다. 라는 말은 안 써. 그 다음에 고구마 밑줄. 고구마는 쓰는데 참감자는 안 써. 우리 감자는 있지. 감자, 포테이토. 그런데 참감자라는 단어는 없어. 고구마의 뜻으로 쓰는 참감자라는 건 없어. 오케이? 자, 좀 이제 26항 가면은 뭐는 있냐면 돼지감자라는 단어 있어. 돼지감자. 돼지감자가 뚱딴지라고 말하는 건데 그 돼지감자는 뭐냐? 국화과의 뭐 뿌리식물 같은 거야. 우리 토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돼지감자는 있는데 참감자는 없어. 그 다음에 고치다. 병을 고치다 우리 많이 쓰지. 놔두다가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놔두다. 놔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단어 있잖아. 자, 비다, 피우다, 차다, 채우다. 그러면 아, 놔두다. 아, 그러면 이거 선생님, 놨다라는 단어에서 그치, 낫게 하다, 사동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런 단어는 없답니다. 쓰지 않는답니다. 놔두다. 그 다음에 골목쟁이, 광주리, 광주리 밑줄. 광우리 쓰지 않고 광주리 써. 자, 괴통. 호구 되는데 괴통호구 자 여러분들 뭐냐면 낫 같은 거 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호미가 뭐지 K농기구 해가지고 막 팔리잖아요. 유럽에. 그치? 그래서 여기가 손잡이가 호구지. 손잡이가.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를 호구라고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괴통 이렇게 써라. 괴통.
그 다음에 국물, 그 다음에 군표, 그 다음에 길잡이 밑줄, 길잡이. 길앞잡이 쓰지 말고 길잡이를 써라, 길잡이. 자, 근데 모도대 비고란 보니까 길라잡이까지는 되더라, 길라잡이까지는. 그래서 길잡이, 길라잡이 씁니다. 그 다음에 까치발, 그 다음에 꽃창모, 나룻배, 그 다음에 납돌이, 그 다음에 농지거리 밑줄, 농지거리. 자, 이것도 자, 느낌이 뉘앙스가 비슷한데 이거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쓴 이유는 기롱저거리란, 기롱지거리란 뜻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기롱지거리. 그래서 자, 농지거리는 뭐냐면 그냥 농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 농지거리야. 그렇지? 시간이 남아서 상원이랑 커피숍에서 농지거리하며 어때? 시간을 때웠다. 이럴 때 농지거리. 기롱지거리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그치? 그래서 험담하다, 뭐 뒷담하다 이런 뜻이 기롱지거리 뜻으로 있어. 다른 단어. 그 다음에 자, 다사스럽다 밑줄, 다사스럽다. 어찌나 다사스러운지, 그러면 간섭을 잘하다, 참견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다오, 다오 다구는 뭐냐면 이리 다오 이거지. 소금 좀 다오 이거지. 다구는 안 쓰지. 서울에서는 안 쓰는데. 담배꽁초, 그 다음에 담배설대, 대장일. 대장일이 뭐야? 대장간에서 뭐지? 풀무지라는 거. 대장일이야. 성냥일이 아니라. 뒤전에다, 뒤통수 치다, 등나무. 등나무 밑줄. 등나무도 뭐지? 등칙. 칙뿌리 있잖아, 칙. 그치? 쓰는데, 자, 등칙이란 단어는 안 써. 그 다음에 등떼기, 등떼기를 후려갈겼다, 뭐. 그 다음에, 자, 등장거리, 떡보, 떡보 밑줄, 떡보. 왜 헷갈리지 말아야 될까? 아까 코보 써, 안 써, 코보. 코보 아까 안 썼지, 집사항에. 코보에 대한 표준어가 뭐였지? 코주부. 원래 코보였는데, 코주부가 들어와서 코보를 밀어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 코주부 식품 같은 것도 있어. 어묵 같은 거.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코주부 여기 있어. 그래서 코주부가 돼서 코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여기서처럼 떡보가 안 되나 울보가 안 되나 목보가 안 되나 돼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똑딱단추, 딸꼭단추에 똑딱단추. 똑딱단추 알지? 우리 거기 암수 있어가지고 똑 찍으면 두 개 안 보이게 붙는 거. 그런 거 똑딱단추. 그 다음에 매만지다. 그 다음에 먼발치. 그 다음에 며느리 발톱. 며느리 발톱 밑줄. 며느리 발톱은 되는데 뒷발톱은 안 돼. 뒷발톱. 그러니까 뭐 새끼발톱 옆에 붙어 있거나 우리 거기 닭발 같은 거 보면 뒤로 하나 돌아가 있지. 앞에가 세 개 있고 닭발 먹다 보면 요런 발톱을 며느리 발톱. 명주부치, 목매에다 밀짚모자, 밀짚모자 밑줄, 밀짚은 되는데 보리짚모자는 안 돼. 자, 바가지, 바람꼭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반나절, 그 다음에 반두, 그 다음에 버젓이. 버젓이하고 뉘연인데 이거 재밌는 단어인데 뉘연이를 가지고 서울시 기출에서 뉘연이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치? 자 뭐죠? 버젓이 사장인 척했다 이건데 뉘연이 사장인 척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버려. 그럼 뉘연이 나오면 우리가 신경 잘 안 쓰잖아. 아까도 같이 그런 거야. 이거 비표준어구나. 비표준어라 내가 모르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모질한 놈이니까 표준어인데도 모르구나. 이것 때문에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비표준어까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본받다, 부각, 부각 밑줄 하나, 부각. 다시마 잡아 안 돼. 다시마, 부각 뭔지 알지? 그치? 뭐 다시마나 김가루에다가 뭐지? 찹찹풀 먹여가지고 튀긴 거잖아. 그 부각 이러지. 김부각 이거 많이 나오지. 김부각. 옛날에 김부각을 누가 먹었더라? 화상가가 나오고 막 먹어가지고 또 한번 뭐 1탄이 뭐 짱, 뭐 곱창인가 되고 2탄이 뭐 김부각 해가지고 막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각. 다시마 잡아는 안 돼. 대신에 고등어 잡아는 되겠지. 고등어 잡아는. 그치?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다, 부스러기, 부직갱이, 부황단지, 부황단지입니다. 부황단지. 부황항아리를 안 써. 우리 거기 한의원에 가면 부황뜨지. 목결리 고를 때. 그럴 때 부황단지. 그 다음에 불그락푸르락 밑줄 거. 불그락푸르락.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해졌다. 뒤집으면 안 돼. 푸르락불그락 뒤집으면 안 돼. 비켜덩이, 빙충이, 빠뜨리다, 뻣뻣하다, 뽐내다, 사로잠그다, 사로잠그다 밑줄. 사로잠그다, 사로채우다 이거지. 자, 빗장을 반쯤 걸어놓다. 옛날에 우리 한옥 같은 데 있잖아. 빗장 이렇게 걸잖아. 반쯤 걸 때 사로잠그다. 살풀이, 상투쟁이, 새양손이. 새양손이 미주가 새양손이. 새양손이는 되는데 어때? 생강손이는 안 돼. 근데 뒤에 26항 보면 뭐가 되냐면
요즘 햇생강이 있어가지고 쌤이 지난주에도 뭐지 생강청을 쌤이 담아놨거든. 그때 마누라가 또 모르게 생강을 또 사다 놨어. 내일 쉬는 날 또 생강청 담으래. 레몬하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거 껍질 벗기는 거 있잖아. 더럽게 힘들어. 아무튼 생강, 새앙, 이거는 복수야. 트리플 복수야. 생강이라고 해도 되고 새앙이라고 해도 되고 생이라고도 해도 돼. 그치? 근데 여기서처럼 새앙손이는 자 어딨어? 여기서 어딨어? 새앙손이는 되는데 생강손이는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조금은 모순되지. 뒤로 가면은 그냥 요것만 나누면 생강도 되고 새앙도 되는데 새앙손이는 되는데 생강손이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새별 미주고 새별. 새별은 되는데 새벽별은 안 돼. 새별은 되는데 새벽별은 안 돼. 그 다음에 섬머슴, 섭사바다, 속말, 손목시계, 손목시계 밑줄, 팔목시계 안 돼. 팔뚝시계는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팔목시계 안 돼. 손수레, 쇠고랑, 수도꼭지, 수도고동, 수도고동은 선생님도 안 쓰는 것 같아. 숙성하다, 순대, 술고래, 술고래 쓰는데 봐봐봐. 술꾸러기, 술부대, 술보, 술보도 안 쓴다는 거죠. 술보. 술푸대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식은땀 밑줄, 식은땀. 식은땀을 흘렸다, 이거 쓰지? 근데 이건 왜 밑줄 거냐면, 찬땀 있잖아, 찬땀. 그럴싸하지? 식은땀, 찬땀, 차가운땀? 그럴싸한데, 찬땀은 쓰면 안 돼. 찬땀은 식은땀의 비표준어.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신기롭다 밑줄, 신기롭다. 신기롭다는 쓰는데, 신기스럽다는 안 돼. 근데 둘 다, 신기롭다도 거의 안 써. 어우, 신기로워라. 이게 잘 안 써. 어우, 신기하다. 이게 쓰지. 누가 일부러 신기롭다까지 찾아가가지고, 신기로워. 그냥 신기해. 이렇게 써버리지. 그래서, 신기하다를 많이 쓰는데, 신기롭다도 표준어긴 해. 근데 신기스럽다를 쓰면은 안 돼. 이 말이야. 쌍둥밤 밑줄, 쌍둥밤. 이제 밤 거의 다 떨어졌겠다. 여러분들, 밤송이 보면, 이 밤송이 안에 밤이 매달 들어있지? 세 개 들어있어. 세 알 들어있어. 세 알. 그치? 밤 송이 안에 세 개 들어있는데, 두 개 들어있는 걸 쌍둥밤. 두 개 들어있는 걸. 오케이? 두 개 있는 걸 쌍둥밤. 그 다음에 쏜살같이 아주, 아주 밑줄. 아주 같은 경우도, 자,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 근데 영판 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써버리려고 하는데, 영판 안 써. 그 다음에 안거리, 안거리. 뭐 강호동 같은 거에서 물어보면 돼. 안담이 씌우다. 안쓰럽다. 안쓰럽다. 알지? 안쓰럽다는 안 슬프다는 안 쓰는 거야.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안절부절 못하다 이게 되는 이것도 칸이 잘 안 맞네. 자, 한 칸 비우면 되겠지. 칸 맞출 수 있겠지 이거. 자, 안절부절 못하다. 자, 이거는 밑줄. 안절부절까지는 부사로 쓸 수 있는데 안절부절 하다라는 단어는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안진뱅이 좋을 알사탕. 그 다음에 암내, 암내 밑줄. 암내. 암내 비표주라고 뭐라고 돼 있어? 곁담내 안 쓴다는 거야. 곁담내. 겨드랑이 땀에서 곁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앞질에서 애벌레 밑줄. 애벌레. 애벌레하고 이렇게 밑줄거나 애벌레 이렇게 밑줄거나 지금 칸이 안 맞으니까 애벌레하고 하는 게 어린벌레지. 애벌레는 되는데 어린벌레는 안 돼. 근데 아까 우리가 23항에서 뭐는 됐더라? 애순, 어린순은 됐잖아. 그때 애, 어린인데 순이 붙으면 둘 다 돼. 애순, 어린순. 벌레가 붙으면 애벌레는 되는데 어린벌레는 안 되구나. 그래서 애하고 어린 나왔을 때도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얕은 깨. 자, 언뜻, 언뜻하고 펀뜻 밑줄 가나. 저, 그 사람 이름이 언뜻 떠오르지 않아? 펀뜻 떠올리지 않아? 그래서 펀뜻 쓰면 안 돼. 언제나 얼룩말 열심히 열심으로 밑줄 열심히 열심으로. 자, 열심으로 일을 했다 안 쓰겠지. 입담 말담 입담이 세다 이거고요. 자백이 너벅지 자백이 너벅지 밑줄 자백이. 우리 거기 한정식당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질그릇 같은 것 중에서 뚜껑처럼 내 있는 거 있지 넓은 그릇 요거를 자 자백이라고 말해. 전봇대 쥐락펴락 밑줄 쥐락펴락. 펴락지락 뒤집으면 안 돼. 아까 불그락 푸르락 뒤집으면 안 됐지. 쥐락펴락 뒤집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지만. 지만 밑줄. 지만. 근데 실제로 지만서도 넣으면 왜 기다림 주고 있냐면 지만서도 넣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돈은 없지만서도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서도 자존심은 잃지 않을 거야. 말이 이상하진 않지. 이거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돼?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돈은 없지만,
자존심은 자 지킬 거야지만 써야지. 내가 돈은 없지만서도 이것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지만은 대신에 지만은의 준말이야. 돈은 없지만은 여기까지는데 없지만은. 그치? 그 다음에 직고땡, 짧은짝, 찹쌀, 청대콩, 직범. 직범은 쓰되 갈범은 안 써.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단어들 몇 개 몇 개 몇 개를 쭉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놨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잘 들어. 5회는 문학을 할 건데 26강하고 이게 지금 표준어가 조금 남았거든요. 뒤에 조금 남았는데 이걸 놔두고 내 다음 시간에 자 하느니 오늘 표준어를 자 좀 이따 쌤이 모두 마치고 표준어를 추가된 것까지 모두 마치고 1시간 정도 더 해서 마치고 문학을 한 3시간 정도 하도록 할게. 중간에 놔두는 것보다는 끝내고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요 책 다 끝나면 지금 요 일권 끝나가잖아. 나중에 이제 문학하고 문제를 조금씩 풀면서 쌤이 11월 중순까지라도 끝내도록 할게. 그래서 시간 안배를 쌤이 조금 할 테니까 자 점심 먹고 표준 1시간 더 하고 그리고 문학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